Times. 네, 화창한 봄날 모던한 스트라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 로즈우드가 아주 귀한데 아주 통째로 썼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화창한 봄날인데 약간 여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럼요. 지금 저희가 촬영한 날이 4월 11일인데 네. 아니, 낮에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4월 초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투를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네. 다들 약간 긴팔에 좀 그래도 약간 푸근한 어느 거. 정도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는데 사람들 표정이 다 내가 이걸 지금 왜 입고 있지? 다 이런 표정으로 다니고 있는 거야. 햇살 너무 쨍쨍 내리쬐고.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바로 선풍기 꺼내고 막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봄이 아 올해도 정말 짧겠구나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날씨였어요. 아마 4월 말쯤 되면은 이미 저희 촬영장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뭐 조명 때문에 듭니다.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작업실에 지금 그 주방에서 올해 첫 모기를 드디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모기가 이제 저는 심지어 어제 에어컨 틀었어요. 에어컨 트셨어요? 아, 저도 그 방에서는 에어컨 틀었어요. 아, 너무 더워서 틀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막혀 있으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네. 온도가 하여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워서 겨울 어떻게 나느냐 뭐 이제 꽃샘추위 한 번만 지나가면 겨울 끝이다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여름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자, 올 여름도 건강하게 우리 잘 준비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봄 기운을 물씬 받아서 네, 팬더 참 화사해요. USA 네. 앞으로 2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화사하고 시원한 색깔 마치 바다 혹은 하늘을 떠올리게 네. 하는 그런 색깔과 함께 오늘 봄맞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모드 2 싱글 픽업하고 더블 탭 험버커가 장착된 모델인데 이게 저희가 그 앞으로 2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의 로즈우드 넥이잖아요. 네. 이거를 험싱싱인데 메이플 넥을 한 적이 있고 험싱싱이 아닌데 네. 싱싱싱. 네, 싱싱싱인데 로즈우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합을 미리 했던 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020년 12월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을 했을 때 이때는 스쿼드가 아니었는데 이때 은총 씨하고 같이 했었어요. 선생님은 아메리칸 프로퍼시, 은총 씨는 아메리칸 퍼펙트, 저는 캡틴 아메리카 이래 갖고 삼 아메리카. 네. 삼아. 아, 삼 아메리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59라는 아주 어우.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조합 말씀드릴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인데 로즈우드네. 근데 요거는 이제 픽업이 커스텀샷 F50스 픽업이에요. 아하, 네. 맞다 맞다. 그래서 이 커스텀샷 F50스 픽업이 장착된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네. 이거는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쉘핑크 모델로 했었고 네. 이건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했었네요. 네. 선생님은 우리 동네 오마카세, 네. 저는 장미꽃 다발 염가 판매 이 로즈우드의 그 느낌 때문에 맞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점수는 78, 78, 7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모델인데 색상만 다른 거 쉘핑크 말고 파이어미스트 골드 파이어미스트 골드 네. 이게 선생님이 79, 저도 79 그래서 1점씩 올랐네요. 79. 아하. 이게 디자인에서 하나씩 올랐네요. 색깔이 이게 예뻤나 봐요. 선생님은 메이플 로즈우드 논란의 종지부. 저는 목소리 큰 놈. 우리가 늘 로즈우드를 얘기할 때 약간 좀 더 신경질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뭔가 재료가 많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신경질적이고라는 요 표현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메이플이랑 로즈우드가 지판으로 사용이 될 때는 사실 신경질적인 느낌까지는 안 나요. 네. 좀 더 두툼해지는 튀김옷이 두꺼워진다 재료의 레이어가 많아진다 소리가 커진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즈우드가 통째로 쓰이게 되면 이제 좀 신경질적으로 사운드가 너무 압착이 돼서 나오는 네. 그 으악 하는 네. 이 소리가 나요. 예, 째지는 것 같은 소리.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조지 해리슨이 아니 로즈우드 가지고 왜 바디는 안 만들어? 이래가지고 만들었더니 사실 통기타를 로즈우드로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통기타에서는 사실 바디의 최고 목재가 로즈우드인데 근데 그건 안에가 비어있을 때 얘기고 조지 해리슨이 솔리드 바디로 이제 로즈우드를 만들었는데 일단 문제는 무게가 너무 무겁다 했는데 5kg가 넘어가는 무게에 딱 쳤는데 으악! 그래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실제로 사용하기는 힘든 사운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로즈우드 기타를 그냥 만들고 실제로 활용은 안 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밀어봤을 때 로즈우드의 그 함유량이 높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재료의 양이 많아지고 사운드가 풍성이 되는 효과가 있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이제 좀 그 과한 어떤 좀 신경질적인 그런 사운드로 변모하는 그 리미트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로즈우드를 잘 활용한 좋은 악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즈우드 함유량의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통내까지예요. 예, 그 더 이상 이거보다 뭐 더 쓰면 안 된다. 안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사실 로즈우드 그거 할 때 그 6이랑 6이를 가르는 요거를 이제 슬라브로 할 것인가 캡으로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차이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그 로즈우드의 함량 느낌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또 다른 조화 이번에는 V모드 픽업에다가 험싱싱 로즈우드입니다. 자,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268만 9천 원 가격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뜰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로즈우드의 딥시넥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팬더의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너트는 본넛의 42.8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이게 지판을 한 게 아니고 로즈우드 통에다가 뒤에다 네. 스컹크 라인을 해갖고 네. 네. 우리가 메이플 통넥 하듯이 똑같은 구조로 스컹크 네. 라인으로 뒤쪽으로 네.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 톨프레 다 똑같고요. 픽업이 V모드입니다. V모드 2 더블 탭 험버커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V모드 2 싱글 코일 픽업이 미들과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2톤이고요. 1단에서 브릿지 픽업 먹고요. 2단에서 브릿지와 미들 픽업, 그리고 3단에서 미들, 4단에서 미들과 넥, 5단에서 넥 이렇게 먹습니다. 네.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트릿셋들 팝핀 트레몰로 암, 그리고 콜드롤드 스틸 블라이즈 이게 냉간화변이죠. 네, 냉간. 그 냉간화변이 보면은 되게 표면이 반딱반딱거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푸시풀 푸시푸시 푸시푸시 톤 컨트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더블 탭 펑션을 바로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고요. 네. 눌러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기름이 뭐가 줄줄 떨어지네. 네. 강렬하네요 소리가. 왁스러운 게 있죠. 네, 약간 왁왁왁 그 중간 중간에서 맥맥맥. 네. 그렇습니다. 소리 재미나다 그래도. 네. 네. 그냥 다양하고. 아, 뮤트 기타 할 때는 엄청 좋겠다. 어, 그러니까 탁탁탁탁 끊겨서. 네. 이런 거. 뮤트를 시켜놔도 존재감이 정말 네. 상당하네요. 탁탁탁탁 마치 타악기 소리처럼. 그죠? 네. 확실히 타격감이 좋아요. 야,
아이 좋다. 약간 느낌이 그 우악스러운 느낌이 우리가 그 꽥꽥 느낌이 애쉬도 애쉬, 그 꽥꽥이라고 하잖아요. 네. 애쉬는 약간 그 오리 정도면 예, 얘는 우아... 무슨 타조? 예. 겁나 이만한 게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타조 어떻게 부는데? 아 그냥 그 등치의 느낌. 등치의 느낌. 타조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막 이런 느낌이야. 우악스러워 뭔가. 타조. 오케이. 자,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타조. 어, 타조. 좋잖아요. 얘도 4단도 좋아. 4단도. 아유 좋다 이거. 얘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가진 게 많은 느낌인데 가진 게 너무 많네요. 그 야 이게 맞아요. 밀고 나오죠. 여기서 바로 톤 메이킹 해볼게요. 예. 네? 드라이브. 디소션. 강력하다. 얘는 아... 팬더 안에서 제일 적은데 그 뭐라 해야 돼? 헤비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왕인데 오, 왕. 지금 진짜 막 이렇게 무슨 창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나. 칼은 아니야. 어, 창 같은. 마샬 게인가? 네. 와 이거. 하게 와서 좋다 기타. 어, 진짜 펀치력이 공격력이 엄청나네요. 진짜로 얘는 어,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같은 기타. 어, 얘는 그냥 어택이야. 어 진짜로. 어, 얘는 디펜스가 없습니다. 디펜스가 없어요. 진짜 네, 그냥... 공격력 풀. 어, 풀 공격이요. 어, 전통의 진짜 어, 그 스트라이커 같은 네, 성향에. 와 강렬하네요. 생긴 거랑 반대네요. 완전 생긴 거 참. 어제 반대합니다. 그 리버풀이랑 아, 그 오늘 새벽이죠. 리버풀이랑 네네. 이제 맨시티랑 했는데 2대2로 비겼죠. 둘 다 이제 그 이제 평가하는 거에서 네. 이제 맨시티는 이제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팀. 근데 사실 둘 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그쵸. 팀이긴 한데 그래도 리버풀은 이제 공격력 어택 어. 이제
총 찔러서 가니까 맞아요. 얘가 약간 리버풀 같은 그런 기타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좋다, 그죠? 좋다. 네. 만에 좋다. 살라. 어, 그렇죠. 자, 그럼 은총 씨 시험 보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더블탭에 대해서 좀 뭐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더블탭 눌렀을 때 이제 싱글로 전환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싱글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볼륨 조화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출력을 좀 땡겨주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확실히 뭔가 활용도를 높여주는데 꽤나 크게 일조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한번 네.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시죠. 그럴까요? 험버커에서 여기서 이제 빼면 싱글로 근데 볼륨 차이는 땡겨주니까.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차이는 이게 없고. 저거 차이만 있는 거죠. 픽업 차이만. 톤 차이만 있는 거죠. 네. 어. 그 보통 이제 이런 거 달아놓으면은 좀 아쉬운 게 기껏 달아놨는데 너무 빠지니까 이거를 못 쓰겠다. 뭐 이런 에피폰 경우가 에피폰까지 그냥 에피폰처럼 그냥 기둥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 그럼 진짜 허황해요. 뭐 갑자기 다 없어졌어. 있잖아. 내가 콜트 저기 저가용 모델을 산 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10만 옛날에. 요즘은 사실 콜트가 그런 모델 안 만들지만 저희 한 15년, 20년 전쯤에 나왔던 그 10만 원 초반대 기타들을 사보면 되게 알잖아요. 소리가. 뭐 누르면은 그냥 뭐 볼 확 나. 애들볼을 다 뽑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이 더블탭이 여러분들이 톤을 하나 그냥 더 추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즈우드의 강렬한 사운드 진짜 공격력이 무시무시한 기타 네,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건스 앤 로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건스 앤 로즈 알겠습니다. 총으로 네, 장미로 총질을 하는 네. 느낌이죠. 네, 건스 앤 로즈.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 좋네. 그렇죠. 당하기 전에 조져버리면 당할 일이 없어. 당할 일이 없는 기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무슨 창 예. 무슨 정말 이만한 뭐 대검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즈 칼리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로즈 칼리버. 로칼. 진짜 어마어마한 공격력. 기타... 총칼 공격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런 총칼 치니까 아주 딱이네. 네. 총과 칼 들고 공격할까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 79점. 은총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3점.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8점. 평균 점수 80점 나왔습니다. 두 분 다 가성비 점수를 상당히 많이 주셨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기준이 요새 가격대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높아졌어요. 약간 그 가격을 보는 느낌이 좀 후해졌어. 하도 막 위에 비싼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저는 근데 이 기타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입시 이제 실용음악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확실하게 좀 활용도 잘할 수 있는 기타는 이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가성비를 좀 많이 줬어요. 좋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소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뭐, 공격한다는 느낌으로 그건 지가 앱폰 잘 만져야지. 지가 앱폰 잘 만져야지. 그래서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 얘는 톤이 확실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애가 존재감이 저거 있고. 저거가 있네. 애가 패기가 있네. 애가 강단이 있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공격력. 좋습니다. 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여러분. 네. 일단 네, 이거는 공격력은 뭐 가장 확실한 기타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더 모던하다고 봐야 되나? 네, 좀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한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스텀 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팬더 USA급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최상위의 기능적인 네, 그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기타예요. 가격 차이도 꽤 많이 나네요. 네, 울트라 더블 탭, 울트라 노이즐리스 이런 거에다 플로이드 로즈에다가 각종 정말 팬더 기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테크니컬한 기능들로 중무장한 그런 기타입니다. 로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렇죠. 뭐 다른 브랜드로 좀 이제 샤벨이나. 아니 사실 선생님 요즘 예전에 보면 잭슨 헤드도 팬더 헤드랑 똑같았잖아요. 저기다 잭슨 그려놔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런갑다 하실 것 같아. 잭슨이구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로 이거는 팬더 내에서 그 라인업을 좀 바꿔가지고 세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진일보된 스펙의 기타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플로이드 로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